일단 이거 찢었지 이렇게. 오케이. 넷. 내 오미가 오메가 3승은 1이고 적절하게 지금 섞어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분수를 쓰기 싫으니까 분수를 안 쓰는 걸 가자고. 그리고 얘는 1이니까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로 무조건 바꾸고. 알았어? 넷.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무조건 오메가. 이걸로 가는 거야. 그러면은 얘는 오메가 제곱이지. 얘는 1이고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. 얘는 1 되는 것까지 예. 얘기했고. 근데 지울 때 이거 지워버리자고, 이거 미리. 네? 0.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바가 되겠지. 네. 오메가 제곱. 오메가 바 제곱이지. 더하기 1 1이지. 더하기 오메가 제곱 바. 아니지. 오메가 바야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쉽네. 그럼 이게 바로 0 나오지.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가 나오거든. 오메가 제곱이 뭐야? 마이너스 1.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. 네. 1이지. 근데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지.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됐다. 아하.